안녕하세요. 집밥 507호입니다. 맛있는 콩나물 무침 시작합니다. 깨끗하게 씻은 콩나물 1kg 냄비에 담고 물을 반 정도 넣습니다. 콩나물이 잠길랑 말랑 넣어요. 뚜껑을 닫고 강불에서 5분 삶습니다. 5분 후 불을 끄고 잔열로 40초에서 1분 뜸들입니다. 총 6분 후 찬물에 건져서 아삭아삭함을 살립니다. 찬물에 헹궈서 뜨거운 기를 빼줍니다. 바구니에 받쳐서 물기를 최대한 빼주세요. 대파 흰 부분 15cm 정도 사용할게요. 잘게 다져줍니다. 청양고추 빨강 1개, 초록 1개 반 가르고 가볍게 씻으면 씨가 제거됩니다. 가늘게 채 썰어줍니다. 콩나물 1kg 양념 넣어볼까요? 밥숟가락 계량입니다. 넓은 볼에 다진 대파, 맛소금 1스푼, 고춧가루 2스푼, 참깨 2스푼, 다진 마늘 1스푼, 참치액 1스푼, 참기름 2스푼 넣습니다. 골고루 섞어줍니다. 물기 빠진 콩나물을 넣고 양념과 잘 버무려줍니다. 팍팍 묻히지 말고 손가락에 힘을 빼고 살랑살랑 묻힙니다. 콩나물이 양념과 어우러지면 썰어둔 청홍고추를 넣고 살짝 섞어줍니다. 콩나물의 물기를 완전히 빼준 상태에 참치액 1스푼 넣었습니다. 입맛에 따라 참치액 1스푼 또는 반스푼으로 조절해요. 가성비 좋은 콩나물 1kg 무침입니다. 든든한 밑반찬 꼭 만들어 드셔보시고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맛있는 집밥 드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